빠방 하이! 빠키의 근본 콘텐츠 아따맘마. 그림체는 단순한데 특유의 몽글몽글한 감성이 너무 좋잖아요. 문화까지 알고 보면 더 재밌다는. 오늘은 일본의 다이소라 불리는 백엠촌 문화부터 푹푹 찌는 여름나기 음식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음식과 문화 탑5 6탄 시작하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수많은 여름 에피소드들,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보는 사람마저 후덥지근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름날 가장 고생하는 건 바로 엄마.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줘봤자 음식이 뜨겁다, 맵다, 맛이 별로다, 아주 돌아가면서 화를 돋구고요. 얼음 동동 시원한 국수 요리에 차가운 연두부 요리를 해줘봤자 이건 또 질린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원. 특히 현실 고증이 미쳐버렸던 이 에피소드. 오늘도 점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엄마.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푹푹 찌는데요. 마트까지 가는 길은 뭐 이리 길게 느껴지는 건지. 그래도 마트 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이것저것 담고 한가로이 쇼핑을 즐깁니다. 까지는 좋았으나 신선식품을 구매한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엄마.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일념하에 뛰고 또 뛰었죠. 결국 더위를 먹어버린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여름날 냉면에, 묵사발에, 콩국수에 이열치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삼계탕 한 그릇 하지만요, 일본에서는 여름 내내 연요리 만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정말 푹푹 찌는 일본, 차가운 국수는 대표적인 피서 음식이었는데요. 면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차가운 물에 헹구는 게 기본. 흐르는 계곡물에 수로를 설치해 국수를 건져 먹기도 하고요. 반 가른 대나무에 물과 소면을 흘려보내 먹기도 하고요. 더운 날이면 집집마다 시원한 국수 먹는 게 국룰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한 식품회사에서는 전국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 면 요리에 관한 앙케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사계절 중 여름에 면을 먹는 빈도가 82.8%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96.9%가 차가운 국수 요리에 해당되었다고. 이외에도 별의별 여름 요리들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일본식 한국 냉면 요리인 모리오카 냉면. 모리오카 냉면은 제일 한국인들을 통해 일본에서 현지화되어 만들어진 일본식 한국 냉면 요리로 소뼈 등을 푹 꼬아 만든 진한 국물 베이스에 밀가루, 전분가루 등을 넣은 쫄깃한 면을 적셔 먹는데요. 김치 토핑이 올라가 있어 의외로 매운맛이 강하다곤 하지만 매운맛 내성 맥스인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소고기 묵국 수준이라고. 둘, 일본식 중국풍 라멘 요리인 히야시추카. 차갑다는 의미의 히야시와 중화의 준말인 히야시추카는 1930년대에 센다이의 중국집들이 여름철에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면 위에 오이, 숙주나무, 달걀지단 등을 올려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수요가 많다고 하죠. 이 밖에도 이시카와현의 가지국수, 토치키현의 딸기국수, 시조카현의 초된장소면 등 수많은 면 요리 레시피가 넘쳐난다는.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면 요리가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도 저녁장을 보던 엄마. 바로 그때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 전단지가 있었으니 소매치기 방지 커버 자전거에 씌워놓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조금 고민하긴 했지만요, 요즘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하니 바로 플렉스해버립니다. 괜히 횡재한 기분. 이후 신나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소매치기 방지 커버를 샀다며 자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리가 천냥백화점에 훨씬 저렴한 게 널려있다며 초치는 소리를 시전합니다. 다음날 결국 천냥백화점에 방문하게 되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딱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도 천냥, 거기도 천냥,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요? 전날 8,000원 주고 산 소매치기 방지 커버도 천냥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역시 나가버린 엄마. 이날 이후로 집에는 각종 용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리모컨 정리함에 비누 거치대에 쓸데없이 큰 사물함에 뭐 방문만 하면 한 트럭을 사와버리니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후 불만이 터져버린 아빠에게 혼이 나는 걸로 마무리. 역시 현실 고증 미쳐버린 아따맘마. 다이소 가면 작은 거 하나 사러 갔다가 한 박스 씩 사오잖아요. Right? 이 다이소의 원조가 일본이라는 거 아셨나요? 바로 백엔숍, 온갖 생활용품, 문구 제품, 빵과 식품 코너, 파티 용품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기념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했고요. 몽땅 백엔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죠. 일본의 거대한 백엔숍 시장, 역시나 원탑은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판매 상품 범위가 넓다는 게 장점이고요. 세리아는 감성 돋는 물건들이 많아 10대부터 20대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캔두는 메이저급 백엔숍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라 편하게 접할 수 있다고 하죠. 일본의 백엔숍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시기는 버블 경제 때입니다. 1990년대 들어 일본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이곳이 바로 백엔숍인 거죠.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서로 다른 백엔숍이 등장,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다는. 2010년부터 5천억 엔 중반이었던 시장 규모의 백엔숍 시장, 2020년도에는 4사의 합계만으로 약 8,525억 엔에 달했다는. 하지만
하지만 커지는 시장 규모와는 달리 100엔숍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가격 상승 때문. 그동안 100엔숍들은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떼어 판매해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더 이상 양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수입해올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특히 다이소는 100엔숍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본 내 100엔숍의 40%를 300엔숍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러다 우리나라 다이소도 사라질까 걱정이네요. 반가운 저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그때 작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스티커 사진? 뭐 이쁘긴 한데 쓸데없이 돈을 쓰는 아리가 영 못마땅하죠. 보통 사진과는 달리 예쁘게 보정도 되고 드레스며 배경이며 나에게 맞출 수 있다는 아리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 며칠 후 승민 엄마와 함께 백화점 나들이에 나선 엄마. 내심 스티커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는지 근처를 맴도는데요.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닐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와중 뒷사람이 줄을 서는 바람에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문물에 적잖이 당황한 두 사람. 그래도 기왕 왔으니 기분 좋게 사진을 찍기로 했지만 두둥. 돈을 집어넣자마자 예고도 없이 카운트다운 시작. 비록 첫 번째 사진은 폭망했지만요, 나머지 두 장은 건졌다는. 이후 스티커 사진에 배경도 고르고 문구도 고르고 옷도 고르고 30초 카운트다운 때문에 진땀 빼긴 했지만 짜자잔. 두 사람 다 만족하는 걸로 마무리. 마치 인생 내 컷이 떠오르는 이곳. 원조는 일본이었던 사실 아셨나요? 일명 프리쿠라. 프린트 클럽의 일본식 발음의 줄임말로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사진 부스나 인화된 사진 자체를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듯 눈도 빡, 코도 빡, 좀 과하다 싶은 후보정의 특징. 아무리 그래도 이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너.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보정을 지향한다면 일본에서는 프리쿠라만의 인위적인 후보정 감성을 추구하죠. 프리쿠라를 제대로 즐기려면 귀여운 포즈는 필수입니다. 먼저 손가락 하트인 유비아토, 내 손가락을 날개처럼 펼치는 하네아토, 턱라인에 맞춰 두 손가락을 V로 만드는 아고시타피스, 서로 다른 표정으로 친구의 볼을 콕 찌르는 토모다치노 호페우 츤츤 등 프리쿠라 포즈가 넘쳐나죠. 1995년 시부야에 있는 게임센터에 첫 등장한 프리쿠라. 처음에는 사진부스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반향이 없었지만요, 이듬해인 1996년 젊은 층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 게임센터의 프리쿠라 기계 연간 매출이 1000억엔을 넘어서면서 스티커 사진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2000년대 이후에는 프리쿠라 배경 합성이나 낙서를 즐길 수 있는 등 요소들이 추가되었으며 여전히 다양하게 발전하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와! 눈 크기 강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충격적이었던 다이어트 에피소드, 엄마의 체지방편. 오늘도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며 수영 교습을 하러 온 엄마. 바로 그 순간 새로 생긴 체지방 측정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와, 열심히 운동도 다녔는데 고도비만이라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엄마는 거금을 들여 체지방 측정기를 구매합니다. 그날 저녁 반강제로 아리, 동동이, 아빠의 체지방 측정에 들어간 엄마. 아리는 경도비만, 동동이는 표준, 술배 가득한 아빠는 경도비만. 뭐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엄마는 체지방이 51%? 이 정도면 몸의 50%가 지방 아니냐는 아리와 아빠의 드립으로 마무리. 아따엄마 가족들 중 엄마가 최장신인 걸 감안하면 최소 100kg은 훌쩍 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심각성을 아는지 엄마의 다이어트 에피소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기구 수집은 기본이고요, 밤낮 할 것 없이 조깅도 하고 다이어트 진보에 도전도 하고 나름 다이어트에 진심인 모습이죠. 보면 짱구 엄마도 매일 다이어트는 하잖아요.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처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까요? 예스! 우리나라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죠. 특히 일본은 오래전부터 루키즘 문화가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루 플러스 이즘, 즉 외모지상주의를 의미. 상대방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고 평가를 하거나 외모를 이유로 우열을 가려서 차별하는 사고방식을 뜻하죠. 일본에서 루키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입니다. 도쿄올림픽과 함께 일본 음식의 서구화가 진행되어 식습관이 서서히 서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900년대에는 수많은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 상륙. 미국보다 반세기 늦게 모터리제이션이 진행되면서 일본인 평균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이어트가 각광을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저당식품들, 일본에는 진작에 쫙 깔렸고요. 곤약면은 물론 곤약쌀, 저칼로리 쌀도 상용화된 지 오래입니다. 오래전부터 남녀 할 것 없이 마른 체격이 선호되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는데요. 일명 뼈말라를 선호하는 분위기. 섭식장애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이죠. 역시 다이어트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어김없이 시끌벅적한 아린의 가족. 오늘의 대화 주제는 바로 징크스. 아린은 시험을 볼 때 행운의 볼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잠을 잘 때는 원숭이 포즈를 해야 잠이 온다고 하고, 동동이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자신이 주도하면 꼭 진다고 하고, 엄마는 아침에 나타난 거미는 금이야 오기야 꼭 살려줘야 한다고 하죠. 이 밖에도 내가 들어간 가게에는 사람들이 붐빈다든지, 카레같이 진한 색의 음식을 먹을 땐 항상 흰 옷을 입는다든지, 젓가락이 잘 쪼개지면 행운을 불러온다나 뭐라나. 특히 엄마의 징크스가 난무하던 이 에피소드 한가로이 청소를 하던 엄마, 그때 TV에서 오늘의 운세를 듣습니다. 두둥. 하필이면 최악의 운세라니.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려 했습니다만 새끼 발가락을 식탁에 찧어버리질 않나, 기름이 얼굴에 잔뜩 튀어버리질 않나, 아무래도 아침에 봤던 점괘가 맞아 들어갔다며 최대한 조심하기로 결정. 음무슨 친구들과 카페 와서는 살해에 걸려 죽을 뻔했죠. 사실 엄마가 미신을 잘 믿게 된 건 외할머니 때문입니다. 과거 엄마에게 물을 가까이 하면 화를 입을 쌍이라고 말씀하시던 아리의 외할머니. 그저 미신이라고 보기엔 실제로도 엄마가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 있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재수가 없어서 외출을 꺼리기도 했었으니 엄마가 미신에 집착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죠. 미신 또는 구전되어 전해오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든지, 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바람이 난다든지, 고양이는 불행을 가져다 준다든지, 수많은 미신들이 넘쳐나죠. 그중 일본의 미신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거미는 살리되 밤거미는 죽여라. 옛부터 아침거미는 일조 라 생각했던 일본인들, 복이 들어오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오거나 좋은 날에 그물을 치기 때문에 좋은 하루가 된다거나 아침거미를 좋은 징조로 여겨왔죠. 하지만 밤거미를 보면 나쁜 징조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좋다고 믿어왔다고. 둘째,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미신. 밤에 손톱을 깎는다라는 의미의 요즘에는 단명을 의미하는 요즘에와 동음이라서 불길하다고 믿었다고. 실제로 옛날에 일본에서는 손톱을 깎을 때 작은 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손톱을 깎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고 하죠. 셋째, 까마귀가 울면 불행이 몰려온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사고사부터 대지진까지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전조라고 여기던 일본인들. 이는 신화에 등장하는 야타가라스라는 큰 까마귀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야타가라스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인간계에 일어나는 삼라만상을 전달했기 때문에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불행의 전조로 여겼다고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요, 재미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문화.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시원한 냉국수 한 그릇 땡기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5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아이유.